gets harder to realize the right and the wrong we're given to this world. Might get free of consciousness for this stuff. Being so afraid, but you ain't so proud. You belong to God. You may think he's over you. There's the truth outside, but you don't see inside. Reality's up, the thought is getting old. Black hole, you're thinking he might walk over you. Immersion to adults, I'm holding news. Tell me what is right. Tell me what is right. 저는 이불 빨래를 돌립니다. 오늘 청소 조금 하려고요. 제가 세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긴 신발장에 넣어놨는데 스너글이라는 제품인데 어우 이거거든요? 이름이 있을까? 블루 스파클이에요.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큰 거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을 더 쟁여놨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국내 건데 6개에서 2만 얼마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이거를 돌려 먹는데 도시락치고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양이 진짜 적은 게 똥같이 적은 게 단점이지만 단백질 오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까요? 얘는 곤약 연근 영양밥 그리고 골드 오믈렛. 아침을 제가 안 먹는 것보다 그래도 챙겨 먹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리얼 아니면 요새는 요 도시락을 해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해 먹은 건 아니지만 절대 제가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챙겨 먹고자 하는 식이 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따로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갔다 와서 프로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뭐 해 먹기가 귀찮아서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알볼로를 시켜 먹으려고요. 팔자 피자. 이게 8가지 토핑이 들어간 피자라고 하고 매장 할인. 그러니까 방문 포장하면 할인 3,000원 해줘서 바로 집 앞이라서 형이 찾아온대요. 약간 개시기한 느낌? 미쳤나? 미쳤나? 아 다시 아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알지? 개새끼 왜 안 뜯기노? 여러분 이렇게 6개 맛 하나 둘 아 잠시만 우리 한 조각씩 6개가 아니네? 3, 4, 5, 6, 7 아 8 8개 맛 먹겠습니다. 이거 뭐 먹을래? 네. 아니 그냥 이거 먹어라. 아니 선택권이 없다. 빨리. 아 8시간 동안 못 먹었다. 아니 이거 못 먹으라잖아. 이제 피자 안 먹는다 했으면 안 먹는다는 소리 안 했으면 이미 마치자마자 먹고 왔을 거가. 여러분 이게 두 조각씩이 아니라서 집에 아이가 있거나 먹는 걸 아주 좋아하구나. 이거 싸움 납니다. 시키지 마세요. 저는 운동을 다 하고 왔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무슨 이렇게 와이드청에 이렇게 앤더슨벨 자수박힌 얘를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아우터로 걸칠 거는 얘. 저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제가 PT 받고 쉐이크 한 잔 먹고 샤워하고 이제 오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아 머리가 조금 역시 저는 머리 스타일링을 안 하면 좀 그렇네요. 아, 요 정도긴 한데 친구를 일로 불렀는데 친구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오늘 힐튼에서 뭐 하냐면 독일로 떠나는 미각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요새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아예 못 가잖아요. 음식이라도 해외 물을 좀 느껴보고자 그냥 기분 전환 겸 이런 컨셉을 잡으신 것 같고 독일 민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 아시나요?
맥주 축제, 독일 맥주 축제. 나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서 독일식 요리랑 맥주랑 뭐 이런 것들을 선보인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힐튼 호텔 일폰테 레스토랑에서 독일 느낌의 음식을 느끼러 왔어요. 운동하고 먹는 건 개꿀 맛돌임. 친구가 빨리 안 와요. 이번 추석 때는 아마 본가에 못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제가 나다니진 않았지만 사무실, 많이 가면 학교, 그리고 집 한 요 정도 코스밖에 없었긴 한데 또 혹시나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왔더니 지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거대한 건 줄 알았죠. 차에서 내려서 친구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술은 못 먹겠지. 차 끌고 왔으니까. 대리운전 부를 돈 없어요. 아, 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하자면 제가 알코올을 진짜 안 받는 몸이기도 하고 필름을 끊길 만큼 마실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술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친구만 맥주 먹겠네. 씨. 아무튼 오늘 목표 짠만 하고 오는 거. 맥주를 눈으로 보고 오는 거. 아무튼 저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메뉴판이 있어요. 네, 일단 시그니처 하나 시키고 파스타 하나 시키고 디저트는 나중에 먹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위에 살짝 이런 인테리어예요. 해열감 느껴지는데? 거품 좋아해서? 이야, 역시. 이거 실화인가요? 저희 진짜 막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얘가 학생, 그리고 제가 머시기, 그리고 얘는 크림 까르보, 그리고 얘는 그 뭐지 홈메이드 어쩌니 저쩌니랑 함께 나온 프레첼, 그리고 얘는 버글링, 범블링, 몰라 하여튼 빵이랑 감자랑 으깨서 만든 뭐 독일식 뭐겠죠? 아이스크림 자이드라. 자이드라? 이곳은 카지노가 왕성하는 힐튼 호텔. 게임 한판 하고 갈까? 여러분 이거 뭐지? 햄 남은 거 포장했습니다. 아 배불러.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을 베팅하러 카지노에 왔습니다. 는 구라. 여러분 제가 차가 있고 나서는 집을 거의 제 자차로 다니니까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요. 저 옛날 서울역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 진짜 고3 때 일할 때만 왔었는데. 노래, 노래 어떻게? 커피에서 투자 추가해서 커피를 사왔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난리 날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빠르게 움직여집니다. 에어팟 끼고 듣고 있습니다. 얼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저 시간이 없어서 국내 도시락을 먹으려고요.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먹어야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 양이 제 성에도 안 차거든요. 근데 국내 도시락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저는 오늘 뷰티 클래스가 있는데 그 뷰티 클래스 여는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저녁에 테스트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패드도 진짜 좋고 지금 화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써보려고 합니다. 나우 pick yourself up. You shine the most when you're being yourself. 와우. 이렇게 패드 팩이거든요. 팩으로 좀 쓰다가 대충 팩이 다 되면 닥토처럼 사용을 또 해도 되는 팩이에요. 면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러워요, 이 재질이. 근데 막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쿨링감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쿨링감이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괜찮겠더라고요. 와, 머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아가지고 쫙 밀착이 돼요. 오늘 뷰티클래스에서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은데 긴장들 하시라, 수레피. 여러분, 저 파데 바르고 있는데 이거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겟리페페? 깻잎페? 화장하기 전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베이스 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시원한데? 셀프 뷰티 유니코닉 쉴드 픽서인데 진짜 좋아요. 자트인 사이트는 살짝 좀 끈덕하게 쫙 들러붙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겉이 딱 들러붙는 느낌? 완전 딱 뽀송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결이 예쁘게 표현이 돼서 어제 쓰고 너무 놀랬습니다. 아주 추천드려요, 픽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회사로 가고 있고 뷰티 클래스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학교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국에 대면 강의 한다고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대면 강의 합니다 이렇게만 문자가 오셔서. 저는 그래도 자취집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본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없을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뷰티 클래스가 제가 4강 중간에 비는 텀이 1시간 반 정도 있어서 뷰티 클래스 듣고 또 강의를 따로 들으면 될 것 같아서 이동 시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잡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레 교수님께서 문자가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한 2주 전 공지도 아니었고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문자로 뜩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 될 것 같네요. 발표도 있고 해서, 발표도 해야 돼서 옷을 나름 열심히 입고 왔어요. 아, 너무 귀찮다.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봤는데 오랜만에 메이크업이죠. 여러분, 저 수업이 약간 늦었는데 주차 타워가 너무 느려요. 막 제 속마음을 에타가 살살 긁어주네요. 두 번째 글. 아, 진짜 이게 30명 미만인 수업이 돼버려서 원래 그런 수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드롭을 많이 한 거죠. 30명 미만도 선택제 해줘라. 대면 강의 이렇게 득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하늘이 완전 짱짱이요. 완전 가을 하늘. 눈이, 아, 너무 예쁜데? 오랜만에 가정관에 왔습니다. 저 엄청 늦었어요. 가정관 8층.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보이시나요? 초점 5시 58, 50, 아니 48분 10월 15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1시쯤에 잤는데 이 시간에 일어났고 참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탑10에서 세일하길래 샀는데 행사하길래 샀는데 만족스럽긴 한데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는 잠옷이에요. 할인해서 한 2만원대 안 하거든요. 원래 가격 주고 샀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은. 일어나자마자 피티쌤이 밥은 꼭 챙겨먹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피티쌤한테 연락도 못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밥이라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잠옷 입고 이제 아우터 가지고 가려고. 아 밖에 추운데 싫텐데. 이제 거의 겨울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없어. 뭔가 괜찮은데 여기 허리 밴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줄로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별로고 뭔가 그냥 디테일이 별로예요. 면도 금방 보폭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증거입니다. 한번 빨았는데 약간 보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살롱아츠 브이로그에 담는 것 같네요. 머리 하러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자막 딸 게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바다 누나가 만든 언더더시 티셔츠.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수업을 다 마쳤고 이제 밥 먹고 사무실 가서 발표 준비 조금만 더 하다가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요. 오늘 특강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졸았어. 아무튼 저는 지금 학교라서 오랜만에 학교에서 밥 먹고 사무실 가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플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답이 없어요. 교수님이 뭔가 아무런 해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으셔서 참 학생들이 힘든 그런 수업이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얻는 거는 많겠죠? 마늘이라 믿으면서 발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팀플이라 가지고 오늘 진짜 바쁘다. 그리고 또 8시에 사이버 강의 지금 들었던 수업 보강이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 전에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Let's go. 교보문고 가서 전공책 살 게 있었는데 교보문고를 6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바로 갑니다. 자, 캡처한 거 띄워드릴게요. 이거 미친 하니님, 사실 제가 조금 팬이에요. 우와, 첫날 강의실 들었을 때부터 좀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시 42분 보강 끝났습니다. 발표도 끝났습니다. 과제도 강의 들으면서 다른 과목 과제 했습니다.